이거 뭐 이래가 들고 가려고? 응? 어? 그렇죠. 아, 이런데 벌이 있었다고? 그거 푹 빠졌는데 거기서 나왔다 카니. 그 없어 없어. 올 때 이거 개가 가면 된다. 어? 올 때 개가 가면 돼. 야, 야 맞잖아. 어디? 여기야. 맞아. 여기가? 야, 야. 거기가? 아, 이제 좀 밑인데. 에, 야 맞다. 내가 여기까지 나무 비가 왔잖아. 아니야, 님 뒤에 따라와. 내가 먼저 할게. 여는 안 믿잖아. 여 아닌데? 맞다니까. 뒤에 따라왔습니다. 야, 여기 저 구리, 어, 왜, 무슨 구리고? 어딘데? 멧돼지 구리가. 뭐가 이렇게 파랗게 나는지 몰라. 근데 이 길이 이상하게 더 파져줬다. 또 파지 키졌다. 응? 보일 거야, 벌집 꼭 보이대고. 보이든겨? 응. 그 안에 막 이거 뿌려도 막 한 마리도 안 나오던데. 아이고. 아직 모르지. 같이 썼는 거 그거. 야, 저 가면 또 한 군데 또 있거든. 여 없으면 그것도 없다. 가보자 그랬다. 알겠네. 부디를 저렇게 크게 많이 파놨을 줄 알았으면 저걸 할걸 그랬다. 삽을 큰 걸 한 개 가올로 걸. 그래가 그거 갖다 채워놓고 내려올 때 파묻어 보거든. 나무 같은 거 잘라가고 집어 엿보고 부디미 가보고. 엄마야! 여보! 와우! 나 약 가오라 카는 야간 갔어. 무슨 야? 근삼이. 에이.
담나무 있었네. 응? 조그만 담나무 있었네. 나물 멋이 못 담나 못해. 이거 길을 만들어 놔야 벌타러 오는 사람, 우리가 모아도 누구 벌타는 사람이 와도 길을 그의 사람들을 뜨기든지 말든지. 아, 이거 나무 비냈네. 아, 이거 나무 비냈네. 이 산에는 송이버섯 없나? 모르지. 능이가 있었겠나? 여기 이 산에. 오, 벌초 했네. 이거 얼마 전에 벌초한 것 같은데. 들어가는 길 맞나? 여기도 벌이 있다고. 얘는 길을 낼 수가 없겠네.
모르지. 원래 열렸어요. 그건 있나? 근데 큰데 거는 없어졌더나? 벌이 날아다니나? 말이 날아갔어. 에이씨. 또 있다. 에휴, 하지 마. 삼촌 절대 가지 마. 가까워나. 근데 큰데 거는 없어졌지? 야, 이겨라 하면 내려갈 때 없는데. 그 벌이 맞나? 몇 마리 있어? 에이씨, 그러면 안 되는데. 그러면 나 안 가. 아, 그럼 못 가는. 아이만 내려갈 길이 없다. 그 아이만 갈 길이 없는데. 내가 이거. 쳐도 안 가나? 어? 몇 마리 더 올라온다니까. 자꾸 올라온다고? 엄마 한 마리 그러면 그 벌집이 큰 게 있다는 결론인데. 저, 뒤로. 자꾸 날아올라온다. 자꾸 날아올라온다고? 응. 그러면 그 벌이 집이 큰 게 있는 모양인데? 응. 어? 응. 아씨, 그러면 그거 못 간다. 아, 벌이 없어야 가는데? 이만 가는 길이 없다. 이 위로 올라가면 안 되나? 막 들고 글로들 해지골로 가보자. 잠깐만. 아니, 저 위에서 내려오면 안 되나? 능선 저... 타고 저리 올라가 볼까? 그렇지, 원래 그래 갔대지. 어, 저쪽으로 가가 능선 타고 내려와 보자. 여보, 저리 나가가. 어, 어, 잠깐만. 일로는 어디로 갈 데가 없다. 그까지. 내 길을 한번 만들어볼까? 길 만들어 본다고? 놔줄까? 조선나, 조선나. 자, 이게 조선나 시다. 어, 이게 조선나 시. 뭐 있습니다. 킬라, 그거 확 치고 가. 응. 킬라 치고 뿌려. 그자 그 어디에도 버리집이 있을지 모르게 조심해. 아 진짜. 아 근데 그 거는 버리가 어디로 갈 수 있 천만다행이네. 따라가지마. 바짝 따라가지마. 삼촌 마이마 아직 좀 더 있다 왔어야 되는데. 응. 삼촌 왔을 때 아버지한테 한번 가보라고. 이제는 어떻게 깨끗 하고 왔는데, 올해 날이 워낙 더워나네. 안 된다. 그 전부터는 이 뺏은 건 쉬운데. 킬라뿐 삼촌 들었는겨? 네. 어, 일로도 내가 앞에 중간에 가면서 짓고, 저거 갈게. 아비 삼촌 어딘데? 저기잖아. 응. 그래, 일로 내려가야 되는데, 그 벌이 자꾸 온다 하잖아. 말벌이 있다 하잖아. 아. 어, 얼마, 얼마 안 가면 되는데. 글로는 사요. 응. 어디? 큰일 난다. 응. 근데 그것도 왜 이렇게 됐지? 근데 여기가 너무 겹경사다. 그래, 그것도 겹경사가 심해. 그 일로들로 내려가야 되는데. 여기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가야 되는데. 저 어디는 벌 소리 나는데. 그 천목가시 꾸디인데 되나? 여보, 가방 내려놓고 해라. 어?
여보, 어? 가방 내놔주고 해. 내 한 따갑게 미고 저리 갈게. 당신 길 닦고 가마. 줘. 괜찮아, 괜찮아. 어서. 어, 어. 그래, 가방까지 미가지고 더 좋다. 응. 물론 아예 가지 마세요. 거기 신 발동하지 말아요. 가방 줘요. 아니, 그렇죠. 다, 양쪽 응. 다 미고 연락고. 좀 이쁘니까. 이게 나중에 좀 일로 끌어서 들어온다니. 어머니 할 때 싸게 살았다. 여기가 비가 왔을 때 응. 물이 흘러가는 계곡이네. 응, 계곡이.
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. 저 밑에 바로 사실은 저 길로 나가야 되는데 저 벌이 있대. 저 뭐 나무 무너진 저 흙더미에 벌이 벌집이 있다. 일로 안 나가면 나갈 길이 없네. 일로 가면 되잖아 형. 아니 이쪽으로 들로 가면 이 밑으로 전부 날 떨어지라. 어? 날 떨어지라. 저 벌이야 왔다 갔다 하더라. 아니 저쪽으로 들로 나가가 저리 내려가는 데 없나? 어? 아니 뭐 저것도 뭐 글로 가지 말아. 난 저거 글로 안 가고 싶다. 그래서 좀 낭떠러지자. 그죠? 이때도 낭떠러진데 내일 저리 돌아가가 저쪽 아버님 산소 있는데 저리 내려갈 데 없나? 내가 그냥 쳐다봐야지. 벌써 일로 가자고. 일로. 일로 가보자고. 일로 계속 가면 되겠다. 위로. 그때 내 말은 위로 저리 가가 저쪽으로 어디로 내려가는 길을 찾아보자. 내려면 저거가 어디로? 그 국회에서 어디 갈래? 그쪽에도 없자. 그래도 얘는 개고기라. 일로 가자. 내 생각. 어? 그건 너무 멀어. 일로 좋아요. 그럼 일로 괜찮아. 갈 수 있어요. 그거 비야 되네. 안 돼요, 안 돼. 그거 비지 마라. 비지 마라. 이렇게 하면 되네. 그 비지 마, 큰 거네. 그거 빌려고. 나가 봐라. 일로 간다고. 이제 앞으로 일로 길 만들어 놓으면 되네. 어? 길 만들어 놓으면 되네.
밑줄에 살구도 다 알아놓고 아무도가 안 보인다. 여기 보이세요? 지금 다 왔겠네. 얼른 내려가. 지금 안 떨어지. 잠깐만 내가 요 차가 그때 처음 날로 끄니까 불로 켰대. 지금 머리 위에 거 잘라라. 굽이지 마라. 굽이지 말고 양만 쳐라. 아, 건들지 말고 양만 치라고. 건들지 말고 양만 쳐보라고. 이제 만약에 그랬으면 건들, 거기서 나가보면 우리 얻어가도 뭐한데, 이제. 없다. 없는가 보다. 왜 말벌은 구덩이 속에 있나? 아니요, 원래 말벌은 구덩이 속에 있는데. 중국말. 워낙 더워나니. 이거 크다,
나무 거기다가 찔린다. 이게 길이네. 응. 이 오늘 길이네. 그렇게 우리 요리 와야 되는데 아까 글로 내려와. 그 나무 있는데 그리 내려와가 요리 와야 되는데. 자 이제 당신은 과일 깎고 해라. 여기 봐. 응. 대충 저 나무 땅에 넣어야 돼. 어. 응? 치워도 땅이 나와. 되지. 그때 와가 빚는 참나무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나? 이렇게 길어졌나? 너무 우거졌네. 그래도 빚는 거다. 근데 왜 이 주변에 저게 많아? 떡갈나무가 많아. 떡갈나무는 뿌리채 뽑아야 되나? 아니 그렇게 떡갈나무 이거 죽이려고 형님이 그 약 사갔는데 바르려고 약을 들고 올라오라 했는데 내가 잊어버렸다. 그럼 뿌리 뽑으면 되지. 뿌리 못 뽑아. 왜? 계속 타고 올라와. 요는 좋다. 위치네. 그래 길만 있으면 요 크게 집에서 요 올라오기 크게 멀지 않고 해야 하는데 길이 없어가지고. 뒤에 조심하세요. 뒤에 그 낭떠러지대. 산촌 뒤에 그 언덕이다. 윙윙 소리만 나도 겁나네.